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캠핑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의정 토크쇼 경기도 우연 중에 오늘은 어떤 분을 캠핑 손님으로 만나볼까요? 청년정 치유입니다. 잘생기셨습니다. 안양에서 오셨습니다. 경기도 의회 유영일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와, 감사합니다. 셔츠가 네. 봄 냄새가 쫙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벌 구입했습니다. 출연하려고. 정말요? 네. 사셨어요? 네, 진짜입니다. 캠핑장 딱 어울리는데. 네. 자, 카메라 보시고 네. 본인 소개 좀 멋지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에게는 양이 되고 적에게는 사자가 되자. 귀신 잡는 해병대 대위 출신의 경기도 의원 유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해병대 박식가. 저희 천당에서 지옥까지. 네, 맞습니다. 이 천당에서 지옥까지. 예, 이게 쭉 올리는 게 천당. 네. 밑에 바닥이 지옥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어디에서 살고 계십니까? 아, 경기도 안양시고요. 예, 그 평촌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이 천국이죠?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 해병대 부심이 상당하네요. 해병대 대위 출신이세요? 네, 장교로 다녀왔습니다. 오, 어떤 부심? 그렇죠. 사실은 이게 장교가 대한민국에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또 저희 해병대 장교는 또 극히 좀 소수라서 저희 나름대로 또 소수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뭐 봉호회라고 할까요? 뭐 합니까? 해병대 전우회가 이제 일반적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대원들 병 출신들이 많이 하시고요. 네네. 장교 출신은 이제 해병대 청룡회라고 네. 장교들만 또 따로 활동하는 게 있습니다. 흔히 활동을 했었습니다. 흔히 귀신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 몇 분의 귀신을 잡아. 저도 그 얘기 하자면 조금 웃긴 게요. 예예예. 예. 아, 제가 가니까 예. 선배들이 다 잡았다고. 다 잡았어요. 예. 아이고, 그래서 조용하시구나. 네, 저 잡을 게 없더라고요. 어디에서 근무를 하셨습니까? 예, 강화도 김포 2사단에서 근무했습니다. 김포가 2사단? 네, 해병대 제 2사단. 흔히 빡세잖아요, 거기. 왠지 모르게 네. 그 북한과 또 인접해서 가끔 사고 나잖아요. 마찰도 있고. 사실은 그 1사단이 이제 상륙전을 하는 이제 부대이기도 한데요. 거기는 이제 굉장히 다 집결되어 있고 넓거든요. 부지가. 근데 말씀하신 대로 강화 김포는 이 주둔지가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서 사실은 제가 근무할 때도 뭐 구타도 많았고 군기도 좀 나름대로 너무 빡셌고 예. 네, 그렇긴 했습니다. 아우, 군대 얘기하면 아파. 남자들은 다 그렇죠 뭐. 아우, 아니 그래도 그렇지. 네. 이게 해병대 빡센데 왜 해병대를 지원하셨어요? 굳이 왜 가셨어요? 사실 저는 이제 석사까지 이제 경찰학을 공부했고요. 네. 박사는 법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 간부도 준비했었고요. 네네. 어차피 이왕 가는 군대에 해병대를 가자라고 마음을 먹고 또 어차피 가는 거 예. 정말 강하고 멋진 해병대 장교가 되자라고 해서 자원을 했습니다. 남자네요? 네, 맞습니다. 유행어로 남자다잉! 고맙습니다. 이제 또 장교 대위까지 진짜 중대장. 네. 리더예요. 장단점이 있나요? 사회생활 할 때 딱 제대하고. 사실은 이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20대 가장 좋은 나이에 뭐 병 출신도 마찬가지고 장교 출신도 마찬가지고 2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에 다들 입대를 하잖아요. 진짜 아까운 나이. 그죠. 어떻게 보면 이게 통제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그런 예, 나이인데 예.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사회생활에서 몸에 배인 것 같아요. 정말 절도도 있어야 되고 네.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되고 실수하지 말아야 되고 네, 네,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많습니다. 보면은 너무 좋은 것 같은 게 저희 또 해병대 장교 출신들은 또 선배님들이 정말 각양각지 각양각색의 직업군이 또 계세요. 그래서 가끔 연락을 또 서로 주고받으면 네네네. 서로 도와주는 게 끈끈하십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딱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딱 각이 잡혀겠죠. 아이고 아닙니다. 이제 물 많이 빠졌죠. 셔츠는 물이 있는데 아직도 조금 빠지는데 빨간색에서 조금 빠지셨네요. 예, 약간 예. 좀 색상에 좀 신경 쓰고 왔습니다. 정치하는데도 이렇게 도움이 좀 됩니까? 그 리더십이? 예, 그럼요. 이게 사실은 누구나 걱정 고민은 있지만 예, 예. 뭔가 하나의 미션을 받았을 때는 이거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입니다. 고민 먼저 안 하고요. 걱정 먼저 안 합니다. 그냥 일단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을 보자라는 생각이 지금도 몸에 배어 있고요. 해병대 정신. 네. 그리고 의회에서 또 좋은 게 네. 저희 또 도의원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 네 분이 계십니다. 해병대 출신. 네네네. 뭐 각지역에서 왔지만 또, 예. 또 만나면 또 선배님, 후배, 동생 이래가면서 여야 상관없이. 네. 야당도 있고 여당도 돌진해. 있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거수경례 해가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군생활하면서 뭐 재밌었던 아니면 좀 신기했던 에피소드가 좀 있을까요? 사실 해병대가 좀 와일드하다라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예. 근데 정말 이 대원들도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야외에서 수경지 훈련하고 저희가 이제 선탑자니까 맨 앞에 선두 차량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육공 트럭 저 뒤에 이제 저희 대원차가 있는데 한 놈이 뛰어내리는 거예요. 차에서 그래서 내가 차 돌려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저기도 군인인 것 같아요. 타군이겠죠? 아니, 둘이 엉겨붙어하고 또 몸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군인끼리 싸워요? 네. 갔더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얼른 뛰어갔죠. 잘 마무리 짓고 이제 부대 복귀해서 야, 너 왜 갑자기 그런 돌발 행동을 했던 거냐. 지금도 이제 궁금한 게 얘기를 했더니 그 시끄러운 육공 트럭 안에서 욕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해병대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욕을 했다고? 야, 얘가 이 모양을 보고 뛰어내린 건지 정말 뭘 보고 뛰어내린 건지는 그러길래 사실 이제 좀 징계를 내부적으로 줘야 될 부분인데 잘했다. 우리 해병대가 이제 욕 먹으면 안 돼. 아니 왜냐면은 뭐 잘못한 건 사실 잘못한 없잖아요. 것도 없는데, 욕을 했다니까. 그래서 뭐 지금은 지난 얘기지만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요.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20년이 지난 얘기니까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공군 그 특수 부대셨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네네 거기서 훈련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봤더니 그래서 누가 이겼어요? 더 때렸다고 합니다. 싸움은 안 됩니다. 워낙에 운동을 많이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뭐 유단자 뭐 딸 수 있는 거 다 타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 그게요? 사실 이 남자잖아요. 정말 좀 강해져 보기도 하고 싶고. 아, 저는 그러지 않아요. 아, 그래요? 워낙 이 단련된 게 있으셔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격기라는 게 너무 궁금해서 사실 킥복싱을 제일 오래 했습니다. 킥복싱을 오래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게 궁금해서 뭐 합기도도 해보고 태권도, 유도, 특공무술까지 이렇게 아니 그냥 어렸을 때 아니 여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게 미안하지만 귀엽게 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요리게 어우 미소년 같이. 아유 아닙니다. 야 그런데 그렇게 둘 때리려고 이렇게. 그럼 일단 안 맞으려고. 죄송한데 혹시 그 발차기가 예술일 것 같은데 어떻게. 사실 어렸을 때는 누가 더 뭐 높이 차냐 몇 바퀴를 도냐 막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거 안 한 지 20년이 넘었고요. 앞차기나 옆차기 중간 정도.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어떤 분이 여기서 피트 체조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앉아. 똑바로 못 따라. 아니 그냥 중단 정도로만 앞차기 하고요. 그냥. 죄송합니다. 목숨물로 빨리 앉으세요. 그 발차기를 보니까 세월은 세월이구나. 운동 끊은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의원님 모셔다 놓고 지금 군대 얘기만 한 20분 한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해병대까지 나오신 분이 어떻게 또 정치를 하게 되셨어요? 해병대 선배분께서 그 당시에 정치를 하고 계셨어요. 네. 기초 의원이셨고요. 그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의 꼬임이 넘어갔죠. 야, 너는 정치가 맞을 것 같아, 어울릴 것 같은데. 그래요? 이런 얘기를 좀 몇 번 듣다가 사실 뭐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서울시 정책보좌관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야, 그래도 아무도 못하는 그건데요. 운이 좋았죠, 뭐 제가. 정책보좌관.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가 30대 초반이었으니까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봐도 네네네. 정말 하루가 너무 짧게 서울이 25개구거든요. 25개구를 다 돌아다니고 국회 출입하고 서울시 출입해가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억으로 생각을 해보면 야, 내가 나중에 만약에 내 정치를 하게 된다면 이러이러한 거는 정말 잘할 수 있겠고 이러이러한 거는 정말 누구보다 더 잘하겠다. 사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고요. 그냥 원 없이 일했던 정책보좌관으로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 25개구를 막 뛰어다니면서 네. 그럼 서울시의원을 나가셔야 되는데 이제 안양으로서 경기도 의원이 되셨네요. 안양하고는 어떤 이렇게 인연으로? 사실은 이제 안양은 제가 2017년에 입사를 했는데요. 안양시에서 경력직 공고가 났었어요. 경력직 공고가 났는데 보니까 너무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네네네. 제가 봐도 그래서 한번 지원을 해보자 라고 했는데 돼가지고 그래서 안양시에서 내부적으로는 민원 온부지만 전문 조사관이었고요.
이게 조사관 하면 너무 딱딱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대외적으로는 민원보좌관이라는 이런 직책을 가지고 일을 많이 했습니다. 민원보좌관? 그럼요. 네. 아, 그럼 안양 씨 민원 엄청나게 또 받아보고 분석돼보고 그러셨겠네요. 사실 이 민원 옴부즈만이라는 제도 자체가요. 살펴보는 거잖아요. 네, 이게 시민들의 고충을 듣는 건데요. 예. 말 그대로 고충 민원이거든요. 고충 민원. 일반 민원들은 뭐 민원실에서 해결도 하고 부서에서 쉽게 해결을 하는데 정말 해도 안 되는 거. 안 되는 걸 갖고 오시는 거예요. 아이고 골치 아파. 그럼 제 입장, 그죠? 생각만 해도 골치가 아프신 거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예. 무조건 시민 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각을 이쪽에만 포커싱을 해서 뭐 법적인 부분도 뭐 판례도 뭐 다양한 것도 또 협조도 네. 오히려 제가 이제 담당 공무원을 어떻게 보면은 이걸 제발 이런 식으로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아, 시민 입장에서 사정도 해보고 협조도 구해보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실 때 그 공고가 떴을 때 야 나한테 딱 어울리는 직책이다 네네. 해서 지원을 했다는데 네. 고충을 듣는 게 어울리는 직책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사실은 이게 그 경력 사항 중에서 보면은 이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일반 경력도 있었고 그리고 말 그대로 민원 자체의 부분에 있어서 고충 민원이라는 거에 있어서 사실은 이 민원인 입장에서는 정말 누구한테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더군다나 또 고충은 더 어렵잖아요. 아 그러면 이런 일 하면 힘들지만 네네. 정말 더 보람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천상 정치인이 이거 의도된 발언 아닙니다. 시민들의 고충을 내가 들어주리라. 기억에 남는 민원들도 많을 것 같은데. 많은데요.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 평촌동에 국유지가 하나 있습니다. 평촌동에? 네, 아파트 옆에 이렇게 국유지가 있는데 여기를 이제 흔히 말하는 무단 점거를 해서 네. 주차장으로 이용을 한 거죠. 아. 왜냐면 뭐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렇죠. 공터니까 예, 예, 예. 주차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파트로 과태료가 날아온 거죠. 왜요? 당신네들이 여기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으니 예. 사용료를 내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이제 참. 인정을 또 하시는 게 저희도 이용을 했으니 몰랐지만 억울하지만 예, 예, 예. 그럼 과태료라도 좀 깎아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이제 찾아오셨죠. 아파트 전체에서 그렇죠. 입주단 대표께서 예, 예. 네 그래서 아 예 그럼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라고 예. 하고 이제 국유지 점유 관련된 판례도 찾아보고 네, 네. 또 부서에 얘기도 해보고 어떻게 또 과태료가 부과됐는지 사안도 좀 찾아보고 하다가 결국에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게 된 게 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특정 지을 수 없다. 자, 이 아파트에 산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차량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죠. 없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죠. 자, 그럼 이 아파트 옆에 있다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여기도 안 됐을까? 될 수 있죠. 그렇죠, 될 수가 있겠죠. 슈퍼 아저씨도 될 수 있고 그러면 지나가다가도 될 수도 네, 있고 지나가다가 그럼 왜 이쪽 아파트에다가 부과하는 거 이거는 너무 무리수다. 이건 부당하다. 네네네. 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없던 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태료를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네, 과태료 부과를 잘못했다라고 해서 회수를 하게 된 나라가 잘못했네요. 뭐 이분들한테는 너무나 좋은 얘기지만 또 과태료를 부과했던 또 담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 욕을 했겠죠. 소위 말해서 네, 물 드셨네요. 저도 한잔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무조건 우리는 시민 편이니까 아 나한테도 내가 만약에 구이 썼다고 과태료 그러면 억울하죠. 맞죠. 말 그대로 막 뿔 나죠. 근데 저는 다 내고 있습니다. 그걸 민원 옴부즈맨께서 해결해 옴부즈만은 아니고요. 네. 해결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결국은 전문 조사관으로 거기서 조사관님이 그때 딱 정치의 맛을 봤네요. 그것도 지금 정치거든요. 그럴 수 있겠죠. 네. 네. 주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너무나 좋아하시죠. 왜냐하면 그분도 생각을 전혀 못했던 부분이라 네네네. 너무 반가워하시고 너무 감사해하셨죠. 그 아파트에 플랜카드 안 붙였습니까? 안 붙이시더라고요. 네. 안 붙이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도전하셔가지고 네. 첫 경기도 의원 배치를 다셨어요. 네. 첫 선거였는데 어떻게 어렵진 않으셨어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니, 선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저도 안 해봤는데. 네, 반장선거도 어려웠고. 네, 선출직 네. 처음이었지만 네. 제 입장에서는 상대 후보께서 재선의 의원이셨고요. 네. 삼선을 도전하시는. 이야, 베테랑. 네, 그렇죠. 8년간 지역구를 아주 잘 닦으셨고 또 안양 출신이세요. 거기서 초중고를 다 나오신. 네네네. 그래서 뭐 제 입장에서는 예, 그분이 바라보는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듣보잡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무슨 이쪽에서 정치를 했던 사람도 아니고 시청에서 그냥 근무만 했던 사람인데 네네네. 상대 후보로 나오니까
예, 너무나 어려웠죠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출마라는 게 사실 선거에 지려고 나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이겨라고 하고 자신감 있게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네네. 이분은 8년간 재선하면서 많이 닦으셨고 정말 열심히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간절함 그리고 상대방보다 더 이런 부분을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부분 PR도 하고 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한 분이라도 더 직접 찾아뵙고 정말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뭐 아는 사람도 없고요. 연고도 없으니까 무조건 명함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네. 출신도 아니고. 네, 상가 들어가고 지나가는 분들은 눈 안 마주쳐도 그냥 갖다 드리고요. 아니, 그럼 누구세요? 그럼 예, 이렇게 이번에 출마하기는 누굽니다. 그럼 뒤에 이제 이력 보고 예. 아, 그러시구나. 네, 내일 또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가는 거죠. 또 오겠습니다. 아니, 이제 안 오셔도 돼요. 또 오겠습니다. 귀찮은데? 그런 거죠. 그 정도는 이제 좀 각인을 시켜드리려고 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야, 해병대 정신이에요. 네, 무에서 유를. 그래, 무에서 유로. 그렇죠. 아, 아까 제가 눈빛을 봤습니다. 이 선한 눈빛에서 내가 이겼다 하는데, 딱 이게 진짜 이길 것 같은 그런 네. 눈빛을 봤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또 운도 좋았죠, 사실.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잘 됐습니다. 예. 어떻게 지금 말 그대로 이제 뭐 얼마 안 되진 않았지만 네. 아직 1년도 안 됐잖아요, 차 안 됐는데. 8개월 채. 8개월 정도? 네, 그런데 직접 내 정치라고 해야 될까요? 이 그렇죠. 광역에서. 네. 한번 해보니까 좀 뜻대로 되던가요? 아니면 좀 맛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정치라는 제가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게요. 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전에는 어떤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민원이라고 민원을 저한테 접수를 해야 예. 일을 했고요. 그쵸? 그러니까 제한적이잖아요. 예를 들어 시청 거라 그러면은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 네. 제한적인 단계인데 이 경기도의원 일을 해야 되니까 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이게 불합리한 것 같아? 그럼 제가 끄집어내서 식탁 위에 올려놓고 제가 분석을 해서 일을 하면 됩니다. 예, 예. 안양시를 위한 부분이 뭐 제가 상임위는 정해져 있지만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쁘기도 하고 사실 힘들기도 합니다. 시간도 많이 없긴 한데 그래도 너무 좋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천사 정신. 적당히 잘했네. 우리 뭐 짠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딱 맞아요. 그래서 요즘 어떤 일이 가장 신경 쓰고 계세요?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평촌이잖아요. 예, 평촌. 일기 신도시입니다. 일기 이제 신도시라는 말을 빼야 돼. 30년이 된 구도시죠. 구도시죠. 예. 어쨌든 공식 명칭 일기 신도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해가 공식 명칭이니까 예. 일기 신도시니까 예. 이게 지금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가시화 시키는데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도 옮기고 네. 또 직접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충들도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 행정의 간소화. 라든지 예를 들면 지금도 흔히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대통령님도 공약을 하셨지만 이게 안전진단도 그렇고 용적률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화 그리고 지역마다 성향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거를 최대한 어필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 순도시는 일기인데 어떻게 이걸 해야 될까요? 막 그 너무 크기도 하고 넓기도 하고 어떻게 저 사실 이게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솔직히 얘기하면 예. 그래서 제가 이런 공약을 또 지키려고 들어간 게 경기도에서도 도시환경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양한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고요. 네네네. 지금도 사실 제가 주차장도 뭐 지하가 없다 보니까 지상이다 그렇죠. 보니까 일기가 그래요. 네네. 네. 이게 뭐 주차 라인에 되는 건 사실 힘들고요. 네. 앞에다 이중 주차도 해야 되고 또 저희가 논물이 또 나와서 예. 이 필터를 예. 또 2주 한 달 만에 또 갈아서 또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불편함도 솔직히 있긴 있습니다. 예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잘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2기 신도시가 지어져 있고 지금 예. 3기를 계획하고 있지만 네네네. 이 2, 3기도 시간이 또 지나가면 네네네. 지금 1기 신도시처럼 또 노후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본보기를 잘 해놔야 다음에 또 바통을 이어받아서 정말 이 지속 가능한 이런 도시를 창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케이스가 되겠네요. 네. 안양 평촌뿐만 아니라 이제 뭐 고양시의 일산도 있고 그렇죠, 다섯 개입니다. 분당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 포 이그샘플로 잘 해야 되는데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아니 말씀만 들어보면은 아유 평촌 못 살겠네 이건데 근데 너무 좋은 동네인데.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네, 좋은 동네. 앞으로 이제 도시의 재개발, 재건축 좀 막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살기 좋은 조화로운 네. 그런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경기도 의원 와 한 분의 힘으로 이룰 수는 없지만 그럼요. 지역 시장이 국회의원들하고 다 머리 맞대가지고 네. 예, 저는 머리 안양 시민 아니니까 머리 안 맞대도 되겠다. 가끔 놀러 오세요. 자주 갑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 지역구가 이런 점은 정말 최고다라고 자랑할 시간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네. 공식적으로 저 카메라를 보시고 앞에 네, 네 카메라 보시고 네네. 제가 딱 1분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시작. 네. 사회 안전지수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경기도 안양시가 결국에는 그 사회 안전지수 전국 10위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얼마나 살기 좋은 동네냐를 어떻게 보면 카운팅을 하는 거죠. 전국 지자체에서 안양시가 10위입니다. 그 정도로 주거, 그리고 또 복지, 또 경제, 안전 다 우수하고요. 특히 부모님들은 이 학생들 교육을 생각하실 겁니다. 저희 안양시 미래 교육 지구입니다. 교육에서도 선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조화로운 우리 안양이 정말 좋고요. 더군다나 더욱더 살기 좋도록 저 유영일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40초 쓰셨습니다. 아유. 말씀이 딱 정신이네. 유행되겠는데요? 그렇죠. 근데 말씀 너무 조리있게 잘하셔가지고 아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안양에는 우리 또 유영일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해병대 네. 정신으로 쑥쑥쑥 네. 잘할 수 있을 거라 네,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자 어느새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내 인생의 인문화 시간인데 네. 내 인생 우리 의원님께서 뭐 영화도 있고 음악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책도 있고 여러 가지 네. 있는데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영화로 하겠습니다. 영화. 네. 그러면 금주의 추천 영화입니다. 유영일의 추천 아하. 영화. 오래됐는데 괜찮나요? 괜찮아요. 1920 야, 뭐 구한말 때 영화도 괜찮습니다.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 세대가 이 홍콩 영화를 많이 봤던 세대거든요. 정말 많이 아시는 뭐 영웅봉세, 천년유월, 네. 뭐 화양연화, 아비정전. 뭐. 저 화양연화 보고 나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경삼림 뭐 이런 거 아유. 이런 보던 세대인데 네. 제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경찰 간부 준비했다라고 했을 때 그 네, 당시 네. 어렸을 때 봤던 영화는 무간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좋죠. 이 느와르 범죄 장르잖아요. 너무 재밌죠. 예, 이 사마패하고 경찰 양 조직 간에 스파이를 서로 씹어놓고 이렇게 대응을 하는 정말 머리 식힐 때 정말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꼭 기억에 남는 뭐 장면이나 뭐 대사가 있습니까? 아 장면이라고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현실과는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 경찰 그러니까 스파이 삼합해서 심어놓은 스파이 유독화하는 살아남거든요. 그렇죠. 네, 살아남아요. 근데 조직에 동화된 네. 경찰 출신 죽거든요. 네, 죽었어요. 아 이게 지금도 전 양조위 편인데 죽었어요. 저도 편 그러니까 지금도 아이러니컬한 게 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예, 네, 그렇죠. 예, 이런 의문점이 남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는 아이러니다. 그래서 네. 그 아이러니를 좀 풀어 헤쳐나가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는 무간도다. 아, 무간지옥이죠. 무간지옥. 예, 대충 얼버무리고 네. 넘어가시죠. 네. 첫 출연하셔가지고 우리 네. 의정 토크쇼 캠핑장에서 네.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어요. 어떠셨는지요? 정말 이게 시간이 네.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네. 편안하게 제가 놀러 온 것 같은 네네네. 이런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멋진 인생, 멋진 도의원, 네. 또 안양시를 사랑하는 의원으로서 열심히 하시기를 네.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이사 오실 건가요? 이사 오시면 제가 화이팅 받도록. 아, 우리 동네 좋아요. 네, 어딘지 안 물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카메라 보시고 화이팅 네. 한번 외쳐주시죠. 하나, 둘,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자, 의정 토크쇼 이제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하면 캠핑 떠나기가 더 좋잖아요. 오늘 경기도 의원들 한 명 초대해서 또 캠핑 떠나서 여러 가지 경기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